아들한테 엄마한테 강의 노하우 좀 들어라. 교단에 서신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너 좀 들어야 돼. 여보세요? 어머니! 왜? 이게 보세요, 엄마. 이 카메라를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들어야 돼요. 어떻게? 이렇게요. 아니, 고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을 올리라고. 엄마, 그냥 하자. 엄마, 그 유도 철학에 대한 얘기를 조준호한테 좀 해주세요. 유도를 가리킬 때 중심을 가리켜야 된다고 생각한다. 역시 도덕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. 중요한 세계 들어라. 굳건한 뭔가, 나아가서 건강한 정신을. 교장 선생님, 죄송한데 훈한 말씀 중에 제가 좋을 뻔했는데. 엄마, 수업할 때 집중시키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? 말의 그 스피드를 좀 조절해야 되겠더라. 그렇지. 너무 많은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. 이러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, 이씨. 그게 조준호가 제일 안 되는 거예요, 엄마. 듣는 사람은 이해할 때까지 조절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전달력이 좋을 것 같아요. 좋은 지적이에요, 엄마. 전화 있을수록 끊어야 될 것 같아요. 항상 건강하길 바래요. 이렇게 세미나면 인기 강사가 될 수 없어. 근데 어머님이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. 강의가 아니잖아. 가서 너희들은 그냥 몸으로 하는 거야. 그냥 엎어치기 당해주고 그냥 낙폭치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? 어머니가 지금 어머님 세미나라는 것 자체에서 속은 거야. 따님아, 공부하자고! 렛츠고! 네 오늘 뭘 가르칠 건데? 오늘 허리 후리기, 안다리 업어치기 중에서 그 사람들 질문 받아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자. 그렇지. 오케이? 응. 그래서 뭐 어떻게 가르칠 건데 해봐. 형님이 딱 검수를 해줄게, 해봐. 이제 어떤 기술을 포인트로 가르칠지 정해야 돼가지고. 니는 문제점이 뭐냐면 그 마지막 단계를 계속 가르치려고 그래. 니는 그 완성형 기술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꼬이게 어렵게 만든다고.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다고. 니 문제점이 뭔지 알아? 다 아는 사실을 니가 한 번 더 하는 거야. 그럼 우리 세미나에 올 필요가 없는 거야. 한계가 있는 기술을 가르치게 되니까 처음에 이해가 다소 어렵더라도 하이 퀄리티의 강의를 하는 거라고. 뭐 어떻게 가르칠지는 모르겠는데. 의견 차이가 있네요, 두 분이.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? 그러니까 눈높이에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옛날에 선수 생활했을 때 내가 어떤 기술이 제일 좋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 주로 말이 맞는 말 수도 있어요. 그거 들어오는 거잖아요. 아니, 근데 이 두 분은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국가대표 지도자 출신이에요. 그렇죠. 이분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를 바로 하면 이해를 못 하시더라니까요. 그래서 허재 감독님이 저 그 농구 가르쳐 주셨을 때 이해 잘 안 됐어요? 네.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. 너무 높으셔서 그래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우리는 너무 수준이 낮고.